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의 발행 계획이 백지화될 정도로 비판 기류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상원 의원들은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가 자금 세탁 등 범죄에 쓰일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프로젝트의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모두 리브라를 반대하는 등 양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자 이날 청문회에 나온 데이비드 마커스 리브라 프로젝트 최고 책임자 겸 페이스북 부사장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청문회 전날인 15일 페이스북은 서면 공개 답변을 통해서 성난 여론을 달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리브라를 거론하면서 암호화폐의 악용을 지목하며 전체적으로 국가안보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서면을 통해 리브라는 규제당국의 승인이 있어야만 발행이 될 것이며 제시된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성냥을 처음 본 아기처럼 페이스북은 집을 몇 번이나 태워먹었지만 이를 좋은 경험으로 보고 있다며 많은 이들의 은행 계좌를 실험할 대상으로 준다면 그건 미친 짓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마커스 부사장은 리브라는 100개 이상의 기업으로 조직됐고 페이스북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페이스북에서 리브라가 특별한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리브라가 미국에 본부를 두지 않고 스위스에 거점을 마련한 이유가 미국 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물음에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스위스에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구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리브라는 미국과 다른 국가의 규제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지원 방지의 이행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은 리브라 암호화폐 지갑인 칼 리브라는 고객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금 세탁도 방지하는 시스템이라며 불법이 적발되면 통화 환전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문회 이후 암호화폐 시장도 출렁였는데요. 비트코인은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80만 원대가 무너졌고 하락세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이더리움 등 대표 알트코인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